아이블랙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한참입니다. 야구는 여러 스포츠 중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야구 선수의 모습을 보면 눈 밑을 검은색으로 칠하거나 테이프를 붙여놓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의 경우 고척에 있는 경기장을 제외하면 모두 천장이 뚫려있는 곳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햇빛은 시야를 방해 경기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태양빛은 눈으로 직접 들어오기도 하지만 광대뼈로 들어온 빛이 반사돼 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눈 밑을 검은색으로 칠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흰색은 빛을 반사하고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광대뼈로 들어온 빛이 반사되지 못하게 흡수시키는 역할인 것이죠. 쉽게 말해 야구선수들의 눈부심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블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블랙을 처음 시작한 야구선수는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입니다. 193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실력이 뛰어난 선수이다 보니 많은 선수들이 이것을 따라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블랙은 실제로도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2003년 예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블랙을 한 사람은 안 한 사람에 비해 눈부심을 덜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블랙이 눈부심을 방지하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검은색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효과가 없었고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5년 뉴햄프셔 대학에서도 같은 연구를 진행했는데 역시 아이블랙을 한 사람은 눈부심을 덜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동자가 파란색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아이블랙을 가지고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 송골매나 붉은발매, 치타 같은 동물이 대표적이죠. 이들의 아이블랙은 야구선수와 마찬가지로 눈부심을 줄여 먹이를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아이블랙은 안 하는 것보다 분명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경기력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 팬서비스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언가 메시지를 적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